여기 땡땡 아파트 관리소인데요. 707호 집주인분 맞으시죠? 아, 아랫집에서 물이 새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아랫집에 물 샌다는 전화가 제일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영업을 해야 하는 사무실 혹은 상가의 아래층에 물이 주룩주룩 샌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래층 사시는 분의 장롱과 이불, 옷까지가 다 젖고 사무용 컴퓨터 위로 물이 흐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 흐르는 물을 빨리 막지 않으면 아래층의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관리소나 상가 관리단에 협조를 구해서 우선 위층의 배관을 빨리 잠그고 서둘러서 원인 파악을 해야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윗집의 전유 부분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 잠글 수 있는 것은 다 잠그고 봐야죠. 윗집 소유자의 관점에서도 아랫집에 물이 새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긴 매 한 가지죠.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누수입니다. 우선 누수 전문가를 섭외해서 아랫집과 윗집 모두 다 집에 계신 날에 방문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확인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집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내 소유 집에 배관이 원인일 때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라면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며칠 나가 살면서 이 바닥을 까고 공사를 하겠지만 임차인이 거주하시는 집이라면 그분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죠. 겨울이라면 보일러를 틀지 못할 수도 있고 샤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다 보니까 원치 않게 누수 가해자가 된 적도 있고 피해자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노후된 실리콘 틈새를 타고 이 빗물이 들어와서 발코니가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고요. 저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화장실에 전구까지 젖는 일도 있었죠. 1층 아파트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싱크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석회물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 석회물을 맞은 피해 차량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차에다가 유리막 코팅까지 했던 차였어요. 그래서 다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일기 신도시 집에서 아래층 거실로 물이 새는 거예요. 누수의 원인 파악이 안 돼서 누수 전문가가 세 팀이나 왔었고 거의 1년 동안 멈추고 흐르고 멈추고 흐르고를 반복하다가 총 해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전에 누수에 대한 대비를 좀 했다면 한 600만 원 정도면 해결했을 일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죠. 이 사례는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누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누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이 누수에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윗집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간혹 위층의 옆집 혹은 공용 부분에서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용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 계단, 복도, 현관 밖의 급수 배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전유 부분, 즉 이 세대 내에 난방 코일이나 난방 분배기, 가지관, 냉온수 배관이나 화장실 바닥 등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세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누수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데요. 이 가급적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체를 알아보는 것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근 중개 사무소나 관리소, 주민분들 혹은 부동산 임대를 많이 놓았던 지인을 통해서 아파트 누수를 많이 잡아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를 잘 아는 업체라면 더 좋겠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처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수가 발생하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아래층의 피해는 더 커지고요. 윗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소유자는 배관을 그동안 잠가둬야 하므로 거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위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유 부분의 문제라면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아래층에 피해를 보상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 공용 부분에 문제였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에다가 내가 불렀던 전문가의 누수 탐지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입 전 누수 확인입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가 있는지 체크를 했을 것이고 소유권 이전 후에 6개월까지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입을 하고 6개월 이내까지 발생한 누수 관련된 비용은 판 사람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용이 뭐 50만원, 100만원 이내로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이럴 때는 매도인이 배상을 해주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터지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의 말만 듣고 누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고 관리소를 통해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 전 사전 공사입니다. 만약 오래된 아파트여서 각 세대별로 누수가 정말 잦았고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야 한다면 사전에 배관 공사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된 배관을 모두 다 파내고 새 배관을 심는 전통적인 전체 철거 방식도 있어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 있는 배관 부분의 콘크리트를 전부 다 깨부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도 오고 뭐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최근 볼 수 있는 배관의 덮방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바닥을 깨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배관을 새로 깐 다음 콘크리트를 씌워서 바닥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 욕실에서도 전체 철거 말고 타일을 덮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훨씬 저렴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철거 방식에 비해서 소음이 훨씬 적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임대용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공사 진행을 종종 하십니다. 오래된 배관은 그대로 둔 채 잠가버리고 새 배관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 방바닥의 높이가 5c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오래된 주택인 경우에는 천장까지의 높이가 가뜩이나 낮거든요. 그런데 더 낮아지니까 집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것과 바닥이 올라가는 만큼 이 방문이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전체 방문 교체를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문 교체가 생각보다 비싼 거 아시죠? 네 번째는 마루보다는 장판을 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누수가 가끔 발생하지만 뭐 시간적인 혹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배관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바닥에는 가급적 마루보다는 장판을 까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누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미세하게 발생했을 때 이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바닥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약간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판은 이에 비해서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청음 방식으로 누수를 찾을 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누수 부분을 찾아서 바닥 공사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할 때도 장판을 깔았을 때가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을 활용하라 입니다. 전유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서 우리 집도 공사를 하고 아랫집도 도배 장판 천장 공사까지 해주다 보면 500만원, 1000만원은 우습게 나가게 됩니다. 이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데요.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품을 가입해 두시던가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누수 관련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시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집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이라면 꼭 아셔야 할 누수에 대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